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상을 되게 네.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네. 관상학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네. 네, 성형을 하면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아지게 달라지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나빠지게 달라질 수도 있어. 이쪽을 좀 이렇게 좀 고치시면은 좋아지십니다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나빠졌어.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가운데 이런데 네. 점이 있으면 이게 살점이라서 자살점이라고 그래갖고 일찍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점 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떤 분들은 이쪽에 점이 있어서 안 좋은 분들도 계셔. 계시는데 이거를 뺐어. 그래, 나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자살점이라고. 이걸 근데 이걸 빼고 나서부터 금전이 그렇게 샌다? 환상하겠네. 어디다 쥐 투자했던 거 폭락하고, 뭐 주머니 했던 거 쓰잘데없이 다 나가고, 막 어디다 돈 물어줘야 되고, 어디다 돈 빌려주고 띠먹히고 연락도 안 되고 막 환장하겠는 거야. 네. 예전에는 내가 이거 점이 있었을 때는 내가 어디다가 100원을 투자를 하면 얘가 10,000원이 돼서 들어오고 어디다가 내가 또 뭐를 하나 벌려놓으면 이게 대박이 쳐갖고 체인 하나를 또 내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있던 그 점이 있던 그분을 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조상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 주위에 막 만복을 있는 대로 이렇게 치고 그냥 너 그냥 우리 그 자손이니까 그냥 만복을 이렇게 팍 떠다줬다 그냥. 네. 근데 이걸 하나 빼고 나서 만복을 딱 야 어머 얘 아닌가 봐. 얘가 아닌가 봐. 그리고 이거 들고 이제 다른 자손나비한테 가는 거야. 다른 자손나비한테. 그때부터 이제 금전이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거를 관상만 이렇게 중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겠네요. 정말로 네. 못 알아본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매화신녀가 예전에는 나이도 안 물어보고 이름도 안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이렇게 신점을 보면서 제가 나이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더라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못 알아봐. 이게 다 뜯다 고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렇죠. 못 알아보시더라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주소를 내가 물어보고 나이를 여쭤보고 나이만 생년월일은 역시 안 물어봐. 나이를 여쭤보고 이름을 여쭤봅니다. 어느 집 자손 누구누구 조상님 오세요. 그리고 신령님 처방 좀 주세요 하면서 이러면서 점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못 알아보시더라고. 관상학만 너무 보시고 뭐 내가 성형만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나는 그래. 그때는 관상학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신점 보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합해서 관상학이랑 신점이랑 이렇게 그렇죠. 합해갖고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성형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내 운명이 뭐 확 달라진다. 이렇게 풀어봐달라고 했는데 정말 달라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어. 네. 근데 좋은 쪽으로 달라질 수도 있긴 있어. 그래서 내가 같이 겸해서 지금 보시라는 거야. 그렇죠. 딴 데 올린 게 아니고.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